다음 주인공은 허당미 넘치는 최태준. 우리 말고 더 있어. 이렇게 없었어. 이제 막 치워졌네. 괜찮겠어. 더 칠해졌네 이제. 미소매. 우리 말고 다음 거 보세요. 아요. 아 진짜. 아 저 정세웅 때문에요. 되게 돌아 계시잖아요. 네. 형이 저한테 짓는 표정이 있어요 지금. 아, 일부러 네. 막 아, 뭔지 알 것 아. 같아요. 네. 미안해. 아까 왜 이렇게 대사를 들으셨어요? 저요? 아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서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웃기셨어요? 네? 저희 엄청 봐. 저네요. 웃음기 많은 당신을 미싱라인 NG왕으로 임명합니다. 분위기는 기자회견 촬영장에서 만난 팩트체크 마지막 주인공 정경우. 사실 이번에 무슨 신이에요? 이번에 해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장면. 알았어. 이게 나 안아주려고 그래 가지고. 아니 아니.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귀국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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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여러분, 아이 죽음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술을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 모든 것이 정경호의 미친 애드립. 예, 컷했습니다. 아, 못 참겠어 진짜. 아 진짜 형. 아 나자 진짜. 아 저 무척 진짜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아,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고요? 나 웃었어. 사실 이 씨는. 이번에 정말 짧게 한 장조차 되지 않는 장면인데 준호 형님께서 정말 신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신 덕분에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촬영 한장 오는 게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당신을 미싱라인 애드립 신으로 임명합니다.